꽃들이 들어가 있고 네. 그 꽃의 원액 중에서도 은방꽃이 들어가 있어서 아. 왜 신비로운지는 여러분 아. 이 사람 제가 가서 처리할게요. 이번 백두산 행에는 최룡의 당 부위원장과 김용수 당부장, 조용원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국장 등이 수행했습니다. 와가지고 얄미워서 그냥 자는 척하고 보는 척했다. 어 그럴 때는 아, 때는 제습기. 손잡고 건 진짜 문 밖에 손잡고 같이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손 이제 거의 그 경험이 없으니까 현민이 뒷모습을 걸어가는 뒷모습은. 가시 같은 존재 아닙니까? 뽑아서 털어버리고 싶어. 감방에서 8년을 보내는 동안 단 한순간도 안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원한을 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현재는요? 요리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현재는 지금 제가 외식조리학과 공부하고 있고 재학 중이고요. 이제 그쪽으로 꿈이 있어서 이제 좀 더 배우려고. 아니 근데 누구라도 동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 안 되지 않아요? 빨리 그치. 가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배를 따주는 삼촌. 와, 멋진데요.
이사님 혹시 저희 상무님이랑 이렇게 조금 뭐 친하세요?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두 곳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서울 노원병과 지난 5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같은 당 최명길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적들, 여러 가지 우리 대통령의 잘 보시지 못한 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저 개인으로도 이제 정치를 포기하고 이제는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그냥 슬쩍 블랙을 어깨에다가만 걸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 있으면 뭐 비니 스타일이라고 해서 너무 또 젊은 친구 보고 가사를 쓰기 시작. 이후 국가와 종교, 사유 재산이 없는 평화의 유토피아를 노래하는 이미지를 완성. 움직이시거든요. 네. 심지어 기능성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잖아요. 아예 차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 마리 안녕. 얘들아, 달려볼까? 세상을 달리는 나만의 방식. 더 뉴 트랙. 과연 노신사가 애타게 찾는 딸의 시신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딸?